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당하림입니다. 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요. 네. 2020년도 네. 토끼띠 금전운. 네. 네 금전운 토끼띠는 기본적으로 한 가지 우물을 좀 못 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재주가 너무 많거든요. 끼도 너무 많고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관심 가는 것도 너무 많아. 네. 그래서 예체능이나 이렇게 손으로 하는 재주, 그다음 뭐 낚시나 뭐 이렇게 기타 막 운동 같은 거 있죠. 네. 막 이런 거에 너무 취미 생활이 너무 많으셔. 근데 네. 이게 토끼가 깡총깡총 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 재물을 모으는 거 있잖아요. 네. 모으고 재물을 읽어 나가는데도 많은 인내력이 필요한 띠 중에 하나예요. 아니신가요? 저요? 네. 네. 근데 이제 자 봐드릴게요. 이제 2020년도에 이제 34살의 정묘생들 같은 경우는 이분들은 솔직히 복불복인 게 뭔지 알아요? 부모 덕이 있거나 없거나예요. 자수성가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부모의 기대면서 살거나 부모의 기대면서 사시는 분들은 자기 발전이 별로 없으실 거고 네. 자수성가 하려고 본인이 객지에 나와서 노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해년에도 네. 엄청나게 힘들단 말이야. 사실은 왜 그냐면 이분들이 13년 14년 15년 그때 완전히 두드러 맞았어. 예를 들자면 그때 내가 운이 발복해야 될 때 삼재가 3년 다 나쁘지도 않았지만 편하지도 않았거든 이분들이. 그래서 혼란이 왔어. 자 직업이 안정이야. 일단 안 돼. 이분들이 잘 방황을 좀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아까 말했잖아. 부모의 그늘에서 잘 크고 있어서 사회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은 자리를 빨리 잡아. 근데 그러지 않고 객지에 나와서 나 혼자 그냥 엄마 부모 노릇도 해가면서 내 거를 채워져 나가야 되는 사람들은 가장 이 고군분투를 했을 띠가 한 7년에서 8년 정도 나 죽었어 하고 살았어야 돼. 근데 정말 힘들었을 때는 삼재 때보다 삼재가 지나고 난 다음이야. 이분들이 쉽게 표현을 하면 정묘생들이. 왜 지금 올해도 기해년에도 사실은 이분들 그 금전 쪽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돈을 벌고 있어도 대출금을 받느라고 고생이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족족 나가는 게 많아. 그 다음에 나한테 인덕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이제 기해년에 내가 기사회생을 조금 한다. 나랑 삼합이 들어서. 네. 그거는 2018년 무술년 하반기부터 중반기부터 그 운이 흘렀어. 그래서 34살 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2020년도가 내가 그동안에 깔려있던 거를 정리하는 해이고 직장 변동이 뭐 예를 들자면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고 이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도 좀 굳히기를 해야 되는 해운년이고 정말 내가 좋은 거는 3-4년이 더 흘러야 돼. 2023년 2024년도 이 정도 가야지 내가 조금 마음이 한시름이 놓는 시기야. 그래서 이분들이 결혼을 일찍 했었던 분들이라면 마누라는 지금 죽어나는 거야. 분명히 맞을 거라니까. 그리고 2020년도 경자년에 46 을묘생들 같은 경우는 이분들은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힘들어. 무슨 얘기냐. 남자들은 가장이기 때문에요. 별다른 변동사항이 그렇게 없었을 거야. 힘든 거는 여자분들이야. 왜? 결혼을 안 하거나 미스거나 돌싱이거나 갈팡질팡해. 왜? 혼자 있어놓으니 누가 버려다 주는 사람은 없으니 나 혼자 먹고 살라고 하니까 힘들거든. 네. 근데 짚어주는 거라고. 남자분은 그동안에 그래도 구비구비마다 있었지만 금전운이 뚫려서 누가 도와주든 대출을 받아서 살든 어찌든 간에 가장 힘으로 넘어가셨을 거라고. 근데 여자분들 혼자 계신 분들은 을묘생들은 조금 힘들었을 거라. 근데 경자년에는 이분들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해년에도 조금 금전운이 조금 풀리라고 했고 방황하는 걸 좀 접으라고 했거든. 큰 무리수는 하지 말아라. 네. 1년만 더 참아. 1년만 더 참으면 분명히 기회 오니까. 네. 48이 정도는 이제 문 좀 풀리니까. 그 다음에 58 개묘생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사업장이 본인 앞으로 해야지 조금 많이 상승이 좀
운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내가 벌려놨던 거를 문서 인연 짓고 사업을 크게 키우시고, 예를 들자면 어디에 주식을 넣든 펀드에 넣든 재물이 있었던 거, 물건들이 잘 움직이지 않았었다면 불명의 기해년에 기사회생을 조금 할 운이었었거든. 근데 이제는 조금 더 다져져야 돼. 근데 쉽게 표현을 하면은 사업장을 예를 들자면 옮기려고 하면 서북쪽이나, 이거는 예를 들면 식당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문 쪽이 서북쪽에 나 있는 게 좋아. 이렇게 중앙에서 자기 가게에 딱 이렇게 카운터 중심으로 가운데 딱 서가지고 서북쪽으로 문이 나 있는 대로 옮기시면 좀 승산이 좀 있어. 이거는 단골들도 많고, 우리 왜 도깨비터라고 하잖아요. 손님 후 들어왔다가 쉴 때 좀 쉬고 후 나가고. 네. 이게 될 터를 좀 구하시는 게 조금 좋으시고. 네. 사업은 대체적으로 늘려가시는 형국이에요. 이렇게 줄이는 형국이 아니라 개묘생 특히 늘펴간다 그러시거든요. 확장해가고. 네. 근데 금전은 너무 확장을 크게 해버리면 어때요? 딸리게 되잖아. 네. 묶여있는 돈이 많으니까. 네, 그것만 딸리...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딸리게 되죠. 네네네. 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요. 네. 토끼띠, 2020년에 토끼띠 금전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땀나요. 네, 네. 선생님 되게 말씀 잘 해주셔서. 네. 네.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 네네. 받아가시길. 네. 바랍니다.